할아버지 춥진 않으세요? 아이고 겨울 냄새가 참 좋네요. 내가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겨울이 아닌가 싶은데. 그런 말씀 마세요.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셔서 따뜻한 봄바람도 쐬셔야죠. 아가씨 이름은 뭐야? 전 금사월이라고 합니다. 금사월이라. 아가씨 이름에 봄이 있네. 그쪽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일 모레가 봄인 것처럼 아주 기운이 나네. 그 얼핏 봐도 부모님 속은 한 번도 썩이지 않은 딸 같은데. 맞죠? 저도 그런 딸이고 싶은데 전 고아예요. 부모님이 없어요. 8살 때부터 아빠라고 믿었던 분도 사실은 제 친아빠가 아니었대요.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. 못 만나는 것뿐이지 못 만난다고 잊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꼭 진짜 가족을 만날 거예요. 나도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내 딸을 만났는데. 그럼 그분이 따님이세요? 할아버지도 참 따뜻한 분 같으세요.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분 같기도 하고요. 이상하죠? 그 내 딸하고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는 아픔이 많고 원망과 분노가 아주 깊은 아이예요. 아가씨가 내 딸 옆에서 말동무가 돼줬으면 좋겠는데. 늙은이가 염치 없는 부탁을 하네요. 그런 부탁이면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. 말은 좀 툭툭하셔도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일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. 할아버지처럼요. 고마워요, 검사얼양. 할아버지,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으세요?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. 한 군데 있긴